민찬 노출가 1? 거의 뭐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이던데. 전 학교도 나이요. 지금부터 과거로 떠나는 타임머신이 출발할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재즈 커플 준짱 민찬 데스.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할 일도 없고 저희끼리 얘기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. 근데 제가 밑장의 핸드폰을 보다가 밑장의 유물을 발견했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중학교 때 사진인데, 그 사진을 보고 나니까 뭔가 밑장의 일본에서의 그 중학교 때 생활은 어땠을까, 이렇게 양국 간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의 중학교 시절은 어땠을까 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저한테 중학교 때 사진을 절대 안 보여줘요. 맞아, 진짜 제가 그 핸드폰을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옆에서 밑장 이렇게 막 핸드폰 보고 있길래 제가 사진첩 살짝 봤는데 중학교 때 사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보여달라 그랬더니 안 보여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보여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?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나 내가 궁금해 솔직히. 아, 진짜? 내가 너무 궁금해. 자, 이기소! 나이 차이도 솔직히 있으니까. 제가 중학교 때는 몇 년도냐면 2003년도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. 소 스고이 미도리노 중학교 1학년 와. 딱 10년 전이다. 2010년 약 지금부터 10년 전. 그리고 저는 계속 고마워요. 약 지금부터 16년 전이네요. 그 당시 사회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하는 일본 중학교?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클로즈. 솔직히 클로즈야. 클로즈야. 10년 만에 왔었나잖아요. 뭐 남자들 막 그렇게 마이 이렇게 짧게 입고 바지 통 크게 입고 막 싸우고 담배 피고 막 그런 이미지가 셌거든. 일본 학생들은 세다. 나 땐 아니었어요. 젠세치가. 중학교 때 뭔가 유행을 하잖아. 뭐가 유행했어? 한국은 어땠어요? 한국 먼저 얘기를 하면 나 때는 중학교 때 힐리스라고 해서 신발인데 뒤에 바퀴 달린 게 있어. 그게 세븐이라는 사람이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걸 타고 나서 돌아와줘 말지 돌아와줘 말지 않다 그 노래를 하면서 막 이렇게 뮤비에서 타고 나와서 진짜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갖고 있었어. 나도 신었었어. 그딱딱 초등학교 때. 있었어. 보는 거는 불편한데 복도에서 탈 때 재밌었어. 소소소소. 복도가 바닥이 깨끗하잖아. 근데 그거 무거워 은근히. 많이 무겁지. 무거웠어. 그 더군다나 나 그때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처음 왔을 때인데 서울 애들은 다 갖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 나도 사달라고 졸라서 그때 돈으로 8만 원인가? 아, 난 그 다카가 딱 기억나. 엄청 비쌌어. 것 같아, 나도. 뭐 브랜드가 아닌데 그렇게 비쌌어. 미소년 때기와 스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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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웨터는 유니클로에서 위아래를 파는데 아래만 입었어. 절대 핀스를 가지고 있었어. 뭐지? 학교 끝나면 그거 입고 놀러 갔었어. 핀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. 지금 떠올리면 그거 정도인 것 같아. 그런 거는 내가 예전에 봤는데 발목부터. 루즈석스와 고등학교 때 그걸. 중학교 때는 아직 그 교복이 그런 교복이 아니었어. 휴대폰을 못 썼어. 그게 이것도 다르겠다. 나 때는 폴더폰 있지. 아, 나도 썼어. 폴더인데 가수 주얼리 멤버 중 누가 이제 광고하는 게 있어. 양쪽에서 스피커가 있어. 양쪽에 소리가 빵빵빵 나는. 나 때는 그게 많이 유행했었어. 콤은 왜 콤은? 전화로 2시간 동안 무제를 할 수 있는 거야. 그 당시에는 무제를 통화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거든, 통신사가. 아, 그 기계만? 소 기계가 2시간 무료였어. 그 뒤편도 친구끼리 색깔 바꿔주기도 했었어. 아, 뒤에 거 배터리 넣는 거 빼가지고 서로 바꿔주고? 그러니까 문자용 거 아니고 전화용 그거는. 아, 전화용. 전화용. 그럼 이거 안 되겠네, 문자 칠 때. 타자. 아, 휴대폰 2개 가지고 있었어요. 에? 2대까지는 뭐 세대였어요. 저 진짜? 주3 때는 이제. 다?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휴대폰 왜냐면 싸 그게 전화만 하는 거는. 아, 학교에서 휴대폰 갖고 가면 안 되지? 그럼 똑같아지. 돼? 못 갖고 가? 아예? 안돼 안돼 못 갖고 가 아예. 나 진짜 궁금한 게 그거야 사실. 중학교 때 뭐하고 놀았어요? 한국에서 중학생 생활을 저처럼 평범하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했어요. 아니야 사진 보니까 평범하지 않았어. 딱히 할 게 없었어요. 물론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뭐 PC방을 간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학원 다니고 딱 그게 다였어. 학원 많이 다녔으니까. 나도 학원 다녔어. 많이 다녔어. 나도 많이 다녔어. 밤까지 다녔어. 아, 그래? 나도 다니기는 다녔어요. 근데 뭔가 보니까 일본 중학생들은 여자들은 특히 스티커 사진에 유독
집착을 하더라고. 아, 소다네. 학교 끝나면 약간 좀 더 고시대 꾸미고 스티커실을 많이 찍었어. 학교 다니는 학교 안에서는 화장 못하지? 못하지. 안 돼요. 안 돼요. 어디서? 어디서 화장을 했어? 그러니까 친구 집이라든가. 아, 집에 모여서? 집에 모여서도 하기도 하고 화장실 같은 데에서 그냥 잘 이렇게 꾸며져 있고 사람이 네. 별로 없는 화장실도 가네. 미대는 집에서는 못 나갔다가. 아, 못 나서? 응? 화장 안 못 나서? 어머니 보실 텐데. 내좀 일주일에 몇 번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갔나요? 두 번 정도? 세 번? 진짜? 맨날 찍는 거네. 고등학교 때 맨날 찍었어 거의. 매일? 봄밤이라든가 여름밤 되면 하루에 한번 찍었었어. 와우.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일본에서는 백엔샷 골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뒷판에다가 붙이는 거야. 한국은 스티커 사진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국은 가봐야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마리. 그리고 스티커 사진 찍으러 엄청 멀리 가야 돼. 중학교 때 얘기를 하지만 안경도 쓰고 있었고 봐요 이거 얼굴 너무 다르다 지금이랑 젠젠 지금 아저씨 같지 않아? 그렇구나 이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그리고 심지어 중3 때야. 나는 민짱 그 거의 뭐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이던데. 전 할 것도 나이요. 민짱 노출가? 예? 그때 이제 사진 찍을 때 다 이렇게 찍더라. 얼굴 가리고. 아, 그때 화장을 안 하면 얼굴 가려. 아, 왜 찍어 그러면? 에, 추워. 보면 지금 보면 다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다 이렇게 가리고 있어. 아, 눈만 보여. 하드카스니까 좀 다들 그래. 나만 그런 게 아니고. 화장 진짜. 아, 위아래를 다 붙였으니까. 아, 속눈썹도 붙이고. 위아래를 붙이면 이렇게 눈을 여는 게 가끔씩 붙을 때가 있어. 이렇게. 먹는 거는? 한국은 일단 저번에 봤던 떡볶이. 아, 소다네. 옷가락 못 되나 했던 거 같아요. 돈 싸! 아니, 돈은 가끄가 만든 거 같아요, 중학교 때. 에? 왜? 아니, 한국은 저희 학교에 매점도 있어. 에? 중학교죠? 응. 그러면 쉬는 시간에 뭐 사 먹고 싶다. 아, 그럼 남해. 네? 쉬는 시간에 먹어? 예? 다했나? 쉬는 시간 있는데 그걸 먹는 거야? 먹을 수 있어? 점심도? 아, 그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점심은 어떻게 먹었어? 우리는 급식차라고 있어. 급식차가 뭐냐면 오늘 간지 큐리요. 이게 두두두두두 와가지고 거기 쫙 열면은 음식 안에 다 들어있고 여기 위에 다 밥통 올리고 여기 위에 마지막에 국통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당번해서 퍼주는 거야. 아, 그런 거는 있어. 근데 한국은 뭔가 고유야스잖아. 식판. 이건 아니야, 조시. 다른 사람의 조시. 당번하는 사람들의 특권이 있었어. 이게 소나나. 당번하면 나중에 먹잖아. 다 퍼주고 먹잖아. 왜냐면 당번하는 사람은 이걸 퍼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먹어. 원래 급식차 올 때 마지막 수업 시간에 종치기 전에 문 앞에 대기하고 있어. 그리고 띵 종치면 문 열고 나가서 첫 번째로 줄 서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받아서 먹을 수가 있거든. 똑같은 같이 먹어요? 같이 이따다키마스 시대. 에? 다 같이? 더 같이 이따다키마스 해야지. 그런 건 없어. 따로 먹어? 그냥 자기 자리에서 갖고 와서 바로 먹는 거야. 남해. 기다려야 돼요. 근데 그 사람은 쉬는 시간이 길어지잖아. 그치. 그래서 일바로 줄 서는 거야. 빨리 먹고 내려가서 매점에서 뭐 사 먹고. 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기비시네. 한국이 더 자유로운 느낌인데. 느낌가. 네. 가방도 그렇고 가방도 백팩이잖아. 우리는 조여져 있어요 가방. 예. 확실히 일본 그런 게 세다. 가방이라고 생각해서 유행 생각났다. 우리는 가방에다가 다 낙서로 쓰고 그런 것도 있었어.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. 낙서. 내가 다 가방과 자유다가 라인데요. 그거 가방 자유다가 라인. 아, 다 같은 가방이니까. 그래서 내가 다 넘어. 아. 그럼 체육복은? 체육복도 조여져 있어요. 예? 안 조여져 있어? 응. 중학교 때는 그냥 입었어. 그냥 때 나니? 운동복 아무거나. 에? 자유? 그냥 내가 나이스 티를 입을 수 있어. 예? 한국같이 자유로우면 재밌을 것 같아. 휴대폰도 그렇고 과자도 먹을 수 있고 음료수도 여름에만 갖고 갈 수 있어요. 네? 물통 있잖아. 진짜? 물 어떻게 먹어? 그니까 수도 물. 남해다요. 진짜? 본토다요. 음료수가 주스가 남해다요. 많이 여러 가지로 충격적이다. 막 여러 가지 충격이 많으네. 이러 왔다. 네, 오무시러워. 나는 제일 충격이었던 게 너무 생각보다 중학교가 기비시 엄격하다라는 거. 한국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. 그러니까 중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냥 계속 한국에서 다닐 것 같아 나는. 미짱의 중학교 생활과 저희 중학교 생활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시대 자체가 좀 너무 달라서 손하네. 다른 점들이 있지만 그 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저는 일본이 더 프리하고 되게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. 아, 그러고 좀 이따가 되죠. 미짱이 생각하는 한국의 중학교 시절은 써니. 아, 써니. 그 다음에 준짱이 생각하는 극창 시절은 크로우즈.
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냉젠지가 전혀 달라요. 진짜 나는 일본에서 학교 못 다녔을 것 같아. 요즘 이렇게 집에 오래 있을 때 한번 옛날 추억의 앨범도 한번 보시고 옛날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서로 공유하고 네.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좋으실 것 같아요.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